안녕하세요. 이슈타임입니다. 트로트 하면 떠오르는 대표 가수 중 한 명이자 2000년대 트로트의 부흥에 기여한 장윤정은 데뷔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며 트로트 가수들의 롤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장윤정은 트로트 혹은 행사의 여왕에서 말 그대로 현재 진행형 레전드로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99년 강변가요제에서 내 안의 넌으로 대상을 수상했지만 가수로 데뷔하는 과정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제주도에서 열린 행사에서 댄스곡을 불렀을 때 의외로 잘 부르는 데다 안무 실력도 수준급이었습니다. 음반을 낼 돈이 없어서 단역 배우로 활동했던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나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등에서 재연 배우로 활동한 적도 있었는데 이 시절 모습은 이후에도 종종 케이블에서 나오지만 연기까지 꾀합니다. 본인도 힘든 암흑기를 쉬쉬하긴 했지만 어머나로 빵뜬 이후로 카메오 출연을 한 적이 있을 정도죠. 장윤정의 능력과 안목은 어머나가 아닌 이후의 행보로 더욱 빛납니다. 처음 주현미가 받기로 되어 있던 노래가 여러 가수들 사이를 전전하며 고전하다 장윤정을 만나 빛을 발한 것처럼 이 어머나의 메가 히트 데뷔 이후 이 집의 저주를 피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집 짠짜라와 삼집 있다 있다요 4집 장윤정 트위스트를 어머나 못지않게 히트를 이어나갔죠. 1집의 엄청난 인기 다음 따라올 그늘에서 음반 판매 수량은 둘째고 거의 모든 세대에게 어필하여 자리 잡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요. 간드러지는 음색과 넉살 좋은 이미지로 중장년에서 노년 심지어는 10대까지 아울렀던 것이죠. 가정사 폭로 속에서도 2015년 발표한 7집 타이틀곡 반창고가 다시 대박을 내면서 성공적인 복귀를 마친 장윤정은 타이틀곡 선정 능력으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는 안목의 주인공으로 그 누구보다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목 덕에 장윤정은 대한민국의 트로트 붐을 일으킨 미스트롯일 미스터트롯에 이어 미스트롯까지 전 시즌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100억 트롯걸을 뽑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 2회에서는 늘 애정 어린 조언과 트로트에 대한 냉철한 심사평을 오가며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제작자로서의 역량까지 보여줬습니다. 아직은 서툰 참가자들에게 일일이 원포인트 레슨을 하는가 하면 걸그룹에서 트로트로 전향하려는 지원자들을 향해 버티다 보면 뭔가는 되어 있더라는 애틋한 조언으로 참가자들의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냉철한 심사평과 따뜻한 격려를 선사하며 무대를 갈망하는 지원자들의 마음으로 장윤정은 공감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미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지만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못했던 현역 가수들이 대거 지원했던 그룹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현역 가수들로 이뤄진 참가자 그룹은 12년 차의 경력을 자랑해 여타의 그룹보다 나았어야 했는데도 무대가 영 엉망이었습니다. 노래 실력도 부족한데 퍼포먼스에 집중하느라 안 그래도 못하는 노래를 더 엉망으로 부르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자기 노래 홍보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윤정은 현역보다 더 기대했다라며 본질에 충실한 무대를 보여주지 못한 지원자들을 향해 아쉬움을 표현하며 심사평을 거부합니다. 결국 장윤정을 포함한 마스터 12인은 제작진까지 불러 긴급회의 끝에 전원 탈락시켜버리고 마는데요. 장윤정은 모든 참가자들의 크고 작은 사연 하나하나에 공감해주며 무대를 꿈꾸는 이들의 애달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안아줬지만 현역 시조의 무대를 보고서는 호랑이 마스터로 돌변해 현장에 있던 참가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장윤정의 이런 모습은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고 방송 2회 만에 시청률 7%를 달성했는데요. 이전까지 TV조선에서는 7% 이상의 시청률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장윤정은 그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TV 예능에 많이 출연하고 사회자로서도 많이 얼굴을 비추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 장윤정의 제작진 마인드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출연자이지만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 혹은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고 관찰하며 이해를 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는 편이라고 합니다. 장윤정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2014년 첫째 연우의 탄생부터 인연을 맺은 이후 2019년 12월부터는 둘째 하영이와 함께 출연하며 유쾌하고 단란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웃는 모습이 꼭 닮은 내 가족의 얼굴 때문에 도플갱어 가족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평소 저희 집 육아 교육법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은 답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모두의 눈 속에 내가 있어요. 나는 그림 동화를 선보였는데 이 동화책은 유아 부문 주간 1위를 기록하며 베스트셀러에 등극했습니다.
어느 날 장윤정 눈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란 연우가 엄마, 눈 속에 내가 있어요 라고 말한 에피소드에서 책 제목을 착안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핸드폰에 메모해두었던 아이들과의 에피소드를 풀어내었는데요. 연우의 질문에 엄마가 연우를 너무 사랑해서 눈 속에 연우를 담아놓는다며 유치원 가서 친구들 보면 눈동자를 보라고 했더니 얘가 집에 와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다. 부작용은 모르는 사람 눈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웃음을 자아냈던 일화처럼 아기자기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이렇게 똑부러지는 장윤정이 롱런할 수 있는 것은 재능도 재능이지만 소탈한 성격도 한몫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 어려운 시절을 잊지 않은 인간적인 됨됨이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나 전국을 누비며 돈을 잘 벌어도 언제나 피곤을 푼다며 찾는 것은 소주나 막걸리라고 합니다. 노래 잘한다는 말만큼 좋아하는 것이 소폭 잘 만다라는 말이라며 털털함을 자랑하는 장윤정은 닭발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둘은 결혼식 날 신혼여행을 떠나지 못한 대신 호텔에 갔습니다. 호텔에서 닭발을 싫어하는 도경환 몰래 닭발을 배달시켜 새 신랑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고 하죠. 비록 자신은 신혼 첫날 닭발을 배달시켜 먹을지라도 팬클럽 활동을 하다 결혼한 두 중년의 남녀 팬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통 큰 선물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장윤정은 자신의 팬클럽에서 결혼하는 커플이 나오면 축가를 불러주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커플이 나왔다며 즐거워했는데요. 스케줄까지 조정해 결혼식과 피로연에 참석하고는 신랑 신부에게 축가 선물과 함께 형편이 어렵다는 커플의 이야기를 듣고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축의금을 냈습니다. 장윤정은 팬클럽 내에서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모든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니 앞으로 행복하게 끝까지 살아달라고 덕담을 건넸죠. 장윤정의 선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로트 가수 박서진은 어머니가 암투병 중이셨는데 방송 촬영 중 만난 장윤정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장윤정이 방송 작가를 통해 계좌번호를 알아내 치료비를 입금해줬고 덕분에 어머니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지금 정기 검사만 받으실 정도로 호전되었다고 하죠. 그는 최근 한 방송에서 그땐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지난 2006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진행 당시에는 엄마 혼자서 다둥이를 어렵게 키우고 있는 사연을 듣고서는 그 가족들의 5천만 원을 기부하였고 경로당 20곳의 안마의자를 기증하고 2015년에는 몸이 아파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며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쾌척하기도 했습니다. 임신 상태로 아이스버킷 챌린지 캠페인 동참이 어려워지자 루게릭 환자들을 위해 기부로 힘을 보태는 등 모범을 보이는 장윤정은 과거에는 형편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헤어드라이기로 이불 속을 데우고 강아지를 껴안고 잠이 들 만큼 아주 어렵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정을 들은 대학교 친구들이 마련해준 등록금으로 대학을 다녔는데 사람들에게 은혜 입은 기억을 잊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라고 합니다. 현 매니저는 어머나 때부터 20년 가까이 같이 활동한 장윤정의 백댄서로 나이가 들어서 춤추다 다치고 멍드는 일이 잦아지자 장윤정이 매니저로 전직시켜 같이 일하고 있다고 하죠. 가정사가 터졌을 때 가족들은 그를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몰아세웠지만 그 누구보다 돈 없는 서름을 아는 그는 남몰래 티 안 나게 돕고 있었습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고 그 서름을 아는 사람에게 값지게 쓰였을 장윤정의 청춘이자 피땀 눈물이었죠. 이렇게 돈 없는 서름을 알고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챙기던 사람이라 오랫동안 그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나 싶습니다. 행사 스케줄을 많이 줄였지만 둘째를 출산 이후 출연한 프로그램이 줄줄이 대박을 치며 10년 전 전성기에 버금가는 스케줄을 소화하는 중인데요. 후발주자 트로트 가수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S급 대우를 받는 장윤정은 자신의 노래는 시골 장터에서 시작했다며 콘서트가 아닌 행사장으로 스스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안목이 뛰어나고 프로페셔널한 장윤정의 행보에 트로트 여왕이라는 칭호야 당연하지만 지난 고난을 잊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많이 벌수록 통이 커지며 남을 도우는 스케일마저 커지는 모습은 인간으로서의 면면 역시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존하는 레전드 장윤정 씨, 건강하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